네, 안녕하세요. AI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기에 예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막 이상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다가도 어느 한 요소, 이런 관절이나 손, 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네, 아무리 좋은 그림이 나와도 이런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뭔가 고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겁니다. 네, 저도 항상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은 이 미드저니에서 잘못된 그림을 어떻게 바로 고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짧게 진행이 되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가볼게요. 네, 다음 달 되면 이제 할로윈이죠. 우리나라에서 할로윈이라고 하면 별로 좋은 일은 없지만 아무래도 전 세계인이 또 좋아하는 그런 기대하는 행사이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 관련돼서 이제 아들하고 이제 엄마가 뭘 만들고 있는데 아들 손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너무 놀랍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고쳐줬습니다. 네, 그런데 손이 모양이 좀 온전치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더 과정을 고쳐서 네,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완벽한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 간단한 작업이 필요한데 미드저니를 열어서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네, 요즘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죠. 관련돼서 운동 경기하는 모습을 몇 가지 좀 뽑아봤는데요. 아무래도 관절 움직임이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베리 리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팅스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리믹스 모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좀더 빠른 생성을 위해서 저는 터보 모드를 한번 켜볼게요. 자, 이렇게 켜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럼 베리 리전을 한번 켜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게 되면 이 여분의 팔이 있게 되죠. 네, 이 부분 너무 성가시고 보기가 싫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라소 툴로 이렇게 정교하게 선택을 해줘도 되지만 이거보다는 좀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사각형 툴로 선택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뒤로 눌러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명령을 좀 내려줘야 되겠는데요. 자, 이 프롬프트를 지우고요. 리무브 좀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extra ar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AI는 또한 번에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분의 팔이 없어져서 이 부분은 좀 어색하지만 이 부분은 아주 정교하게 잘 따졌습니다. 이 부분도 괜찮고요. 뭐이 부분도 나쁘지 않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리 리전 기능이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은 많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손이 이상하게 나온 거 하나 또 만들어 봤는데요. 이 배구 경기의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손이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같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손이 좀 이미지에서 작게 나온 부분은 성공 확률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각형 툴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할까요? 그냥 빈 공간으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안 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나왔는데요. 자, 볼게요. 이것도 뭐 장갑을 끼고 있는데 손가락이 부족하죠. 다섯 손가락이 맞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손이 조금 큰 감은 있는데 잘 나왔고요. 네, 이건 좀 이상하죠. 네, 이것도 좀 이상한 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괜찮은 거 하나 골라서 이제 완성을 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베리 리전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잘못 나오는 미스된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네, 미드저니가 조금 더 기능이 계속 추가가 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즐겁게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여기서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